2014 K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1일극 부문 남자 수상자는요? 최재성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상자 최재성 씨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소설 일편단신 민들레에서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신대성 역을 맡아 흠잡을 데 없는 카리스마 연기를 소화해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팬이었는데 머리도 하얗게 멋지십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수상 소감 한마디. 예. 아, 예, 예. 말씀하시죠. 뭐 이쪽에다 하나, 이쪽에다.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. 네. 네. 아이고 참 이거 예예 감사합니다. 뭐 오늘 저 수원에서 세트 놓고 하다가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뭐 이런 재수 다 생기네요 정말. 아니 근데 상금은 있나요? 네? 상금은 있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큰일 났는데 네. 여기저기 저 너무 쏜다고 제가 여기저기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거 부도나게 생겼습니다. 어쨌든 참 감사드리고요. 살다 보면 참 그 변수라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변수 때문에 일희일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는 변수가 많다는 것은 변수를 많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 앞으로 좀 그 세상 물정을 많이 공부해서 좀 덜 힘들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. 이 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제작 스태프들 일편단 신민들레 밤이나 낮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 좋은 카트 한 카트 좋은 상황 한 상황을 뽑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일편단 신민들레 스태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료 선후배 연기자분들 그분들께 이 상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광은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분장팀의 김한미 그 다음에 미용팀의 최윤정 그 다음에 이옷 접으러 옷 입고 가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줬던 의상실의 이수정이 그 세 아가씨한테들은 더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전하겠습니다.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요. 예. 뭐, 제 경우는 뭐, 이렇게,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지덕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, 뭐, 때로는 껍적대는 편견이나 색안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고.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의미가 큰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저 일편단심 민들레 호에 선장분이 계십니다. 누구처럼 저 배에 침몰하면 뭐 혼자 도망가고 뭐 피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믿음직한 캡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일편단심 민들레 총감독이신 신창석 감독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깊은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작은 것들 그리고 소소한 그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작고
조용한 그런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의 그런 연기를, 인생을 한번 좀 연기해보고 싶습니다. 그런 연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 새끼들, 민혁이, 동혁이, 중혁이,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? 저때 1대100 나가고 두 번째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씩씩하고 착한 사람 되도록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아, 예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